여야 정치인들의 경제 점수는 망국 그 자체다. 이거는 뭐 같습니까? 정부 지출. 이거는 GDP율이야. 우리 GDP는 3%. 3%에서 지금 마이너스 1%로 내려왔어. 우리 경제 성장률이에요. 정부 지출은 200조에서 600조로 내년이 600조죠?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GDP는 마이너스로 3단위가 내려가. 이거는 2010년부터 현재 2020년, 2010년부터 2020년. 이렇게 볼 때, 정부 지출은 200조 예산을 박근혜 이전에 하다가 지금은 600조로 늘어났어. 3배가 늘었죠? 그리고 이게 3배 상승이야. 3배 상승. 뭐 내가 이건 뭐 말로 해서 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드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GDP 경제 성장률은 3배가 다운됐어. 맞죠? 그죠? 이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3배가. 이거는 3배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죠? 국민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세금은 정부는 3배로 돈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정부에 가면 관공서에 뭐 풍족해. 모자라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기업 가면 공장 가면 전부 문 닫아 놨고 가게는 전부 문 닫아서 뒷골목 가보면 그죠? 그렇잖아. 그런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면서 정부 사용하는 돈은 600조까지 올라갔어. 불과 10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평균 상승률이 평균 연 상승률이 24%야. 연 24%를 상승하다 보니까 10년이니까 3배가 된. 그렇잖아? 그리고 24% 이상 이게 계속 국가에 돈 쓰는 게 상승하는 거야. 이거는 25%가 계속 내려와.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해가죠? 뭐 이런 나라가 있노? 경제 점수는 빵점이야. 맞아, 맞아요. 국가가 정부 공무원들이 국가가 쓰는 돈은 200조를 쓰던 나라가 갑자기 600조도 모자라.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3%로 하다가 마이너스 1%인데 중국은 지금 플러스 7%야. 그래 안 그래요? 플러스 8% 하다가 조금 뭐좀 내려갔다고 보지. 그래도 8% 수준을 유지하는데 중국은 경제가 8% 수준을 내려가면은 당 중국의 시진핑이 쫓겨나게 돼요. 만약에 6%대로 내려가면 중국 정권이
나가야 돼. 아웃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 나라 권력은 무슨 임기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GDP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면은 공산당에서 당 자체에서 권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버려. 바꿔버려, 시진핑. 그냥. 응? 중앙상무위원회에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망국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어. 국민들은 잘 몰라. 이게 맞긴 맞죠? 200조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던 게 600조로 올라갔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퇴직금을 뭐 무슨 정부 투자기관에 가서 조금 있으면 퇴직금이 몇십억이야? 그 전부 농공 행상으로 온 사람들이야? 선거 도와주고 모아서 한자리 하는 이런 나라가 망하는 나라야. 알겠죠? 내가 뭐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실망했어. 우리나라 보고 실망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항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럼 우리 경제 자체는 내가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 주도자들. 이게 무슨 경제라는 게 나는 이 사람들 말이야. 경제 자체가 추격 경제. 이거는 완전히 서양 사람들 경제를 본받아 가는 걸 추격 경제라고 그래. 그 사람들 경제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 서양 스타일을. 서양 스타일을 거저 따라가다 보니까 건설을 디딧다 해가지고 건설을 디딧다 해가지고 매출을 올려. 매출이 뭐냐? GDP를 올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뭐 대량 그냥 아파트 건설을 그냥 팍 하면서 소비를 되게 거기 뭐 소비가 일어나고 노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고용이 일어난 거야. 이해가죠? 아 이걸 뭔가를 건축을 가지고 말이야. 이 경제를 상승시켜 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이게. 그 짓을 한단 말이야. 나는 일반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나쁜 걸 전체를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 신인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경제를 우리는 무슨 경제라고 그래요? 응? 이건 거품이야, 거품. 거품 경제. 이 자체가 완전히 거품이란 말이야, 거품. 거품. 거품 경제. 아니, 또 여기는 이 거품이라는 게 국어 사전에도 없어. 이게, 컬긋자. 응? 응.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준다는 뜻인데 큰 거를 막실히 해버린 이게 거품이야. 큰 공사를 디딧다 한다 이 소리야. 거품. 거품을 만드는 경제야. 거품 경제. 실제로 중국이 말이야. 부동산을 막 개발해가지고 GDP를 올렸어. 공산당이 안 쫓겨나려고. 부동산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기 시작하면 정권이 위험해져. 뭐 제조 생산으로 뭐가 올라가야 되는데 무역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건설을 디딧해가지고 건설 경기를 가지고 경기를 주도해버리는 거야. 그게 거품 경제야. 거품 경제. 이거 한글로는 거품이야. 거품. 거품 경제. 이거는 추격 경제. 서양 거를 추격해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품 경제를 하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어. 이거 진짜 경제가 아니야. 나는 이런 거안 하고도 말이야. 영성산업으로 우리 경제를 그냥 세계 1위로 만들어 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전부 내 같으면 전부 정신교육대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이거 말이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세습무라고 그래, 세습. 무당을 배워가지고 무당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무당이 또 있어요? 강신무라고 있어, 강신무. 강신무 있죠, 그죠? 신 내림, 신을, 신이 내렸다. 이렇게 해서 그, 귀신이 내려가지고, 강신모가, 만신이 내려가지고 강신모가 된 사람이야. 내릴 강자, 귀신 신자.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무당이 된 사람이 있고, 무당 옆에서 세습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딸이 무당이 되구나. 뭐 이런 케이스야. 이런 세습모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무슨 경제냐, 뭐. 이 세습 경제야. 세습. 응? 세습 경제. 이거 또 문제야. 뭔가 4차 산업이나 무슨 말인지 알죠? 영성 산업이나 이런 특별한 걸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알겠죠? 이런 경제가 앞으로 나와야 돼. 영성 경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들은 세습 경제 나라 망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판을 치고 있어요. 뭐 건설 경기를 주도해 가지고 사실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건축 경기 뭐 이런 거품 경제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바이오 산업은 박추고 있어요. 또 DNA, 그죠? 바이오 의학 산업 이런 거 많잖아. 그리고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개발하던 거 있었죠?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무시해버려. 이 경제 점수를 내가 보면 0점이야. 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러분들 봐, 이런 추격 경제 서양 거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가서 경제학 박사 받았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 다 망쳐놨어요. 다 망쳐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창의성이 있어야 돼. 창의성. 약간의 창조, 창의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창의. 이 창조하는 이런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창의 경제는 지금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자금 지원도 안 되고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어. 근데 외국은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어. 서울사 오른성 Oh.